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제가 만든 올린 영상에 자막을 넣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가 이제 자막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영어로 자막을 넣어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달기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안될것 같아서 한국어로 자막을 넣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제 목소리가 그 유튜브가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더라고요, 한국말을. 그래서 제가 일단 한국말로 자막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 넣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막을 잘 넣으면 구글이 알아서 영어로 잘 번역해 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영상이 저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저의 블로그 영상인데, 누가 자막을, 어이구냐. 영어로 자막을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영상 거의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코멘트도 하나 달렸네요. 근데 굳이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 자막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네, 방아쇠인데 새라 그러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글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죠, 이러면.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저희 이제 마이 채널로 가는 거죠. 이건가? 일로 가보겠습니다.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가서 쭉 가서 보면 비디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뷰올 하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찾습니다. 방아쇠 찾고 이거를 에디트 찾습니다. 이렇게 에디트 하면 이제 에디트 나오는데 여기서 서브타이틀 CC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안이 오토매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Add new subtitle, Korean. 오케이, 이거죠. 코리안 있고, 네, 내가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하면 되는데 지금 파일이 없으니까 오토 싱크를 하면서 하겠다. 이게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자막을 치는 거예요. 들어봐야겠죠? 제가 헤드폰을 끼고 플레이를 하면서 아이고 다시 처음부터 아빠가 들려주는 스포츠 손상 까지 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글자를 쓰고, 글자를 쓰면 알아서 멈춥니다, 얘가.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다시 플레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싱크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포즈 비디오 와일 타이핑.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 글자 쓰는 거와 소리와 이것들을 맞춰주는 싱크를 해줍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잘 맞게 되는 거죠. 일단 녹화를 잠깐 중지하고 마저 제가 이건 좀 마저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편집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꽤 많은 거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Transcribed and Auto Sync라고 됐는데 이제 이거 이상하죠. 이게 이제 아까 자동으로 생성된 거잖아요. 이제 구글이 듣고서, 그래서 이거를 아직 제가 올린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한 번 더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됐네요. 아, 빙 세트 되고 있다는 중입니다. 체크 백 순.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대설 이 F5라고 그러나요? 다시 한번 하는 거 하게 되면 아직 안 됐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잘 됐는지 시간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글자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플레이를 해가면서 이거를 시간을 조절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활차 도르래 풀리 이거를 제가 가로를 썼거든요. 가로는 반영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대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대시를 쓰면 이제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 한글을 바로 이제 똑같이 이제 글자 쓴 게 아니라 영어로 번역되기를 바라고 그
약간 좀더 쉬운 단어로 구어체 대신에 약간 문어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소문자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편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위에다가 새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 이렇게 다 해다 치고 저는 대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이기 싫어서 퍼블리시를 하겠습니다. 딱 해서 퍼블리시 하게 되면 이제 예, 퍼블리시 됐죠. 예. 자, 그러면 매니지 이제 서브타이틀 퍼블리시 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이제는 자, 가서 제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방아쇠를 한번 볼게요. 방아쇠 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아, 예. 잘 보입니다. 이거를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세팅에서 코리안이 아니라 해서 잉글리시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영어 번역이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역시 한국어로 정확하게 하니까 번역도 잘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코멘트 하신 분의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I added 이렇게 하겠습니다. I hope You can translate into English.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쓰겠습니다. I added. I hope you can translate into English with auto translation. 오케이, 됐습니다.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자막 한다 할수 있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찾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요, 제 영상을. 그래서 이제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다가 굳이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원하니까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은 영상이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러면 자막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